그래서 몇 번 했어? 4번. 4번 했고. 보자. 4번은 뭐 했는데? 4번은 3번. 맞았어. 자, 이거는 뭐 이제 학계 이런 말이지. 학계 정치인들, 마케팅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현재 완료지? 토론을 해왔다지. 뭐일지 아닐지인데 과거에 이렇게 쭉 토론을 해왔대. It to get네? 윤리적으로 올바른 걸까 아닐까? 제품 서비스를 누구한테? 애들한테 직접 마케팅하는 게, 그치? 어린이들 때 이럴 때 보면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앞에 풍선 팔고 뭐 팔고 그러지. 그럼 애들이 어떻게 돼? 좋아해. 징징대지. 엄마들은 가자, 존말할 때 가자. 애는 하나만 막. 그럼 그 파는 아줌마 아저씨들은 자 한번 잡아봐 이러고 만져봐 이러고. 자, 그거는 엄마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파는 거고 아빠가 있는 상황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사주면 좋은 거고 뭐 안 사주면은 이제 당연히 안 좋으니까 안 사주겠지. 근데 애들한테 직접이야. 이제 엄마와 부모가 없는 그런 상황에 애들한테 직접 마케팅을 하는 거. 이거 뭐 나쁜 게 뭐가 있을까? 나쁜 게 좀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뭐가 안 좋을까? 어린 애들은 상대적으로 성인보다 판단력 같은. 그렇지. 그런데 뭐는 넘쳐? 사고 싶은 욕구는 넘치잖아. 그렇지. 그럼 부모는 뜯어 말려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이건 뭐 합성 착색제가 들어가서 안 좋아, 뭐 염 뭐가 안 좋아, 뭐 환경 호르몬이 있어서 안 좋아 이래도 애는 괜찮아. 무조건 땡어버리지.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좋은가 안 좋은가 이제 논쟁을 했다는 거지. 자, 이것은 또한 딜레마이기도 하다. 이것이라는 것은 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 이거지. 애들한테 이걸 직접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 심리학자들한테 이런 의심을 제기한 거지. 어디까지냐 주어가. 다 목적어인가? 그렇네. 이럴지 아닐지를 의심을 질문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된다지. 광고업자가 아이들을 조작하다, 조종하다지.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더 많은 제품을 그들이 광고에서 그들이 광고에서 이건 무슨 구문일까? 돈? 와, 이거 특이하게 글 썼네. 어느 놈이 이따위로 썼는지. 틀린 건 아닌데 참 특이하게 썼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썼어. 이렇게 이거 이렇게 쓴 이유는 뭐지? 광고 된 이유. 그렇지. 와, 그러면 또 알아 이제? 그치? 여기 뭐가 빠진 거야? 목조가 빠진 거지? 그러면 제품이 광고되는 걸 본 거지. 그래서 광고된 제품을 사게끔 조작하는 거. 자, 다시 한번 보자. 그럼 뭐야? 이것은 심리학자들한테도 또한 딜레마, 문제가 된다 하는 거지.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했는데? 이 대인은 심리학자들을 말하나? 얘네들이 심리학자가 맞는 심리학자들이 이런 광고업자가 이렇게 애들을 사게끔 만드는 거를 도와줘야 하는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또한 이런 것도 딜레마다. 이걸 도와줘야 되는 건가 아닌 건가. 얘네들이 도와줄 일이 뭐가 있지? 좀 더 광고를 약간 애들 약간 눈에 맞게. 아, 그렇게 한다. 그걸 심리학자들이 해? 약간 사고 싶은 심리가 좀 잘 알지 않을까요? 아, 그런 건가? 자, 뭐 그렇다 수도 있겠다. 그래, 그렇게 보고. 자.
자, 그 다음에 광고업자들은 인정했다. 여드미스 투 하면은 동명사지, 이게 전치사라 그래. 그래서 광고업자들은 이용해 먹는다는 걸 인정했대. 뭐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루저라고 느끼게끔 하는 거. 뭐 하지 못하면 그 올바른, 딱 광고하는 그 올바른 거를 소유하지 못하면, 아 나는 진짜 왜 나는 엄마 아빠가 이런 인간들일까, 나는 왜 못 가질까, 이렇게 루저라고 생각한다는 거. 그거를 이용하게 만든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뭐야? 마케팅 하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쟁이 된다. 그리고 제품이 더 인기가 있을 때 더 많은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일거나 올리나? 자, 이게 이제 올릴까 줄일까? 경쟁자들이 많아지면, 너도 나도 다 그거 광고하는데, 이건 생각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이제 올린다 내린다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은 보고, 그 다음에 4번, 영리한 광고주들은 광고는 아이들한테 알린다. 뭐라고? 얘네들은 누구야? 아이들이겠네? 아이들은 뭐 한다? 보게 될 거다. 보여지게 될 거다. 친구들에 의해서. 좋게 안 좋게? 안 좋은. 불리한, 안 좋은 방식으로. 만약에 뭐 하면? 그 제품이 없으면. 광고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에 따라 이제 분사구문 오는 거지. 뭘 한다? 감정적인 상처. 아. 이거 뭐라 그러지? 뭐 피해 입고 상처 받는 거 그런 말에, 그런 감정적인 피해 상처를 받게 되면서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지속적인 느낌. 자, 무슨 느낌이 들겠어? 지속적으로 저 가지고 싶은. 그렇지, 가지고 싶으니까 못 갖고 그럴 때 어떤 느낌 들어? 이게 뭐야? 충분한, 적절한 이런 말이니까 인이 붙었으니까 적절치 못함, 부적격함, 뭐 부적절함, 이런 느낌이 지속적으로 드는 건데, 이거는 예외에서 만들어진 거지? 광고업자에서, 광고에서. 자, 이런 것이 계속 제한된다, 시사된다는데, 이것도 전치사라서, 아 이거는 뭐 하기 위해 제한된다는데, 이거는 투부정사네. 뭐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계속 제한, 시사된다는 거지. 컨트롤비 2 할 때 2는 전치사. 그래서 뒤에 이렇게 ing 붙는 거야. 자, 그런 부적절한 느낌 이런 것들이 계속 뭐가 된다? 고정화, 고착화되게 되는데 기여한다.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지?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부적절함 이런 것들이 뭐에 의해서 고정화돼 버려? 이런 느낌으로 고정화돼 버린다는 거지. 어떤 느낌이야? 저런 게 있어야지 만족하는. 그렇지. 즉각 만족. 아, 나 이거 있어야지. 바로 즉시 있어야지 만족하는데 이런 말.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믿음? 아, 이런 물질적인 소유가 중요하다라는 믿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빼야 될 게 뭐 빼야 되나? 3번 빼야 되겠네, 그래도. 그 주인은 그거. 전부 다 아이들에게 이 물건을 갖게끔 광고를 한다 말이지? 네. 자, 그래서 3번 보자. 제품 인기 있을 때
경쟁자들이 시장에 들어가고 마케팅 비용이 많고 적고는 상관이 있나? 없지. 그냥 마케팅을 해서 아이들이 사게끔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하는 그걸 문제를 삼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 1번은 좀 애매하네. 아, 그런 건가 보다. 네가 말한 걸.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이 애들 장난감 파는데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그지? 어떤 심리를 이용하는 거야? 사고 싶어서. 그지? 네. 그러면 이 심리학자들이 돈 받고 뭔 짓 하겠어? 그런 거 광고 도와주겠네, 그지? 그런 얘기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심리학자들 어떤 질문 의심 질문을 제기한 거야? 심리학자들이 와 이거 과연 이렇게 애들을 사게 만드는데 꼬시는데 도움을 줘야 되나? 이런 의심을 제기한 그런 심리학자들에도 결국은 고민이 된다는 거지. 뭐냐야? 그렇지. 돈이냐 애냐. 뻔한 거 아니냐, 그지? 돈이지 뭐.